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는 프라드미스류관의 여러 화가 중 고야의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야처럼 한 화가의 작품 세계가 여러 번 변화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야는 다양한 창작적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굴곡이 심한 역사적 상황 또는 개인적으로도 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고민이 많을수록 변화도 그리고 그 깨달음도 많을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야 미술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부분, 즉약 1800년도까지의 그림과 1800년 이후의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을 침공하기 이전의 그림과 그 이후의 그림으로 대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야는 1746년에 태어나서 82세인 182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이라고 하면 그의 나이 50대 중반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로코코 풍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옷 벗은 여인이라거나 옷 입은 여인 그리고 까를로스 4세의 가족 등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에 들어오기 전의 작품이라면 다음의 그림들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엘 골로소, 즉 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1808년에서 1812년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고야에게는 그의 미술 세계와는 절대로 정치적 입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는 스페인의 왕 시대에 있으면서 까를로스 4세의 시기에도 많은 그림을 그렸고 나폴레옹군, 즉 프랑스의 통치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낸 영국의 웰링턴 공작하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왕실이 회복되면서 까를로스 4세의 아들 페르난도 7세의 시기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치적 방향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고야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야는 181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전쟁의 참상을 고마라는 그림들, 특히 판화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친프랑스주의자라거나 변절자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옷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과 알바 공작 부인 등과 얽힌 논란을 생각하면 고야는 정치적 평가 외에도 당시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나는 오직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권력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주변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갖가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고 말년에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의 보르도로 옮겨갔고 결국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시 앞에서 언급한 엘 골로소, 즉 거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전쟁과 피난 그리고 다가오는 뭔가에 대항하는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피난 가는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뚝 서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5월 2일의 봉기나 5월 3일의 처형과 함께 이 작품에서는 뭔가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에 대항하고자 하는 고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군이 스페인에 있었던 시기가 한 1808년에서 14년 사이이고 그가 그린 5월 2일의 봉기나 5월 3일의 처형은
1814년에야 그린 것이니까. 이글 밑에 남겨진 AJ이란 표기를 볼 때, 직접적으로 고야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발렌시아 출신의 화가 아센시오 훌리아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고야는 특히 공동작업 또는 협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알려지죠. 따라서 그는 작품도 많이 그렸지만 그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다른 작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작도 많죠. 한편 고야의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옷 벗은 여인이나 옷 입은 여인에서 인물이 몸과 얼굴이 균형이 맞지 않고 이질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터치한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초상화를 그린 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 위에 그린 경우도 알아내기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지금 암스테르담의 미술관에 있는 라몬 사투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형으로 스페인을 통치한 호세 보나파르테를 그린 그림 위에 터치해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무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강조했던 고야도 자주 바뀐 통치자들이 요구를 들어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고야는 1819년부터 1823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핀투라 네그라, 즉 검은 그림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왕실과 멀지 않은 곳이면서 마드리드를 지나는 만사라레스 강가에 집을 구입, 킨타 델 소르도, 즉 귀머거리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그린 그림들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명의 자매 여신들을 그린 라스파르카스, 즉 운명이라는 작품과 수풀을 먹는 노인들, 마녀들의 연애 또는 회합, 성 이시드로 술래 등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두운 그림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로 감히 집을 장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야의 깊은 고민과 우울증의 자취를 느끼게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비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을 그린 후 그는 프랑스로 넘어갔죠. 이때의 다른 그림들을 보면, 몽둥이 치기라거나 아들을 잡아먹는 세턴, 그리고 반쯤 잠긴 개 등이 있습니다. 고야가 어렸을 때 풍속을 밝게 그렸던 그림들,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는 로스 상코스, 즉 중만오리와 이 누엘로아 가로타소, 즉 몽둥이치기라는 작품을 비교해 보면 풍속하지만 그 표현이 극단적으로 변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검은 그림의 작품들은 어두운 분위기와 검정색을 주로 쓴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과 분리된 그 위의 또 다른 공간 속 세계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는 게또 다른 특징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지상은 인간의 세계라면, 그 위의 세계는 신의 세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거인이라거나 운명, 그리고 몽둥이치기 등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별거 아닌 것들이라는 생각을 담았다고도 해석됩니다. 물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일상의 일들이라는 게 하늘이 이미 운명지었던 것들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되죠. 고야 그림의 이 대목은 돈키호테와 산초가 하늘을 날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공작 부부가 꾸민 연극에 말려든 두 사람이 저 멀리 깐다야, 말하자면 지금의 필리핀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어난 일이죠. 돈키호테 2권의 42장에는 산초가 아클라비레뇨라는 목마를 타고 하늘을 날아 깐다야를 갔다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공작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 하늘이 높은 정상에서 땅을 보고 땅이 그렇게 작아 보인 뒤로는
섬 총독이 배고프던 그큰 욕망이 약간 가라앉아 싸웁니다. 이 겨자씨만한 땅에서 명령하고 산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말하자면 제가 본 바로는 기암만한 사람들 여섯 정도밖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이 지구에서 이들을 통치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며 권위라 할수 있겠습니까? 삼가 기하께서 하늘의 일부 조금을 떼어 한반 마냥 정도라도 좋으니 그걸 제게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 주신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받겠사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1615년에 나온 돈키호테 속 산초가 말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하늘에서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게 보였다는 것과 자신이 평소에 품었던 욕망과 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를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의미는 아마도 고야가 그린 거인이라거나 운명, 몽둥이치기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테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그래서 불안정한 인간과는 상반되는 그 윗세상의 완벽한 존재이자 세상과 인간을 만든 신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고야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를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한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반쯤 잠긴 개라는 작품에서는 땅에서 위의 세계, 즉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말하자면 앞에서의 시선과는 반대 방향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재 프라하 미술관에서 우리가 만난 이 그림은 1814년경에 고야가 명명한 김오거리의 집의 원래 자리에 있을 때한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 개의 앞에는 큰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두 마리의 새가 날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개의 시선은 바로 위의 새들을 향하고 있죠. 이는 애초 벽에 그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바위가 희미해지고 새들이 주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그림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효과를 앞에서 느낄 수 있겠다면, 하늘을 쳐다보는 개의 의인화 역시 시선은 반대지만 그 노리는 효과는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겠는데요. 앞의 그림에서는 인간 세계의 작고 덧없음이 그 주제가 된다면, 반쯤 잠긴 개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그림들에서는 인간 세계의 작고 덧없음이 그 주제가 된다면 반쯤 잠긴 개를 통해서는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간절한 것은 이 개가 어딘가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그래서 반쯤 잠긴 상태에서 큰 바위 위의 새를 바라보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럽고 이제는 절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수렁에 빠져 죽을 상황이니까 말이죠. 글쎄요, 김오거리의 집의 벽에 소위 말하는 검은 그림들을 그리던 고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런 그림들은 사실 고야 이전의 서양 미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면을 감안해서 고야를 근대 미술을 닫고 현대 미술이 문을 연 화가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미술이니 인상주의니 표현주의니 그런 거 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하 미술관의 여러 화가 중 벨라스케스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고야의 그림들, 특히 검은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페인의 극한 혼란기에 여러 집권자들을 겪어야 했던 고야.
그는 타고난 성격으로 자신의 예술가적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 겪는 주변 상황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나폴레옹군이 물러난 후 스페인 왕실이 복원되면서 페르난도 7세가 권좌에 올랐고 프랑스에 대해 깊은 반감이 컸던 왕가의 불편한 사이에서 심한 고통과 위협을 느꼈을 것인데요. 노년에 접어든 그가 마련한 만사네르스 강가의 집벽에 그린 그림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굴곡을 진하게 경험한 인간 고야의 깊은 고민과 절망 등 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연에 빠진 고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